석영아 테마부장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는 개인들이 그래도 우리 시장 1조 8천억 정도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 전날에는 3조 원가량을 매도를 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로 팔자세를 보였는데 어제는 또 고배당 섹터가 배당나기를 맞아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전통적인 고배당주로 알려진 뭐 KT나 SK텔레콤 같은 통신업종 그리고 삼성증권, DB손해보험 같은 금융주들이 장중에 좀 낙폭을 확대하면서 시장이 하락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월 달에는 이런 물량들이 다시 재차 들어오면서 시장을 랠리를 이끌 것이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때문에 매도했던 나의 자금을 다시 주식시장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고 내년도로 준비해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두노리 스탁이라고 월화 저녁 6시 30분에 이렇게 상담과 함께 항상 내일장 전략 뭐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화요일에 방송 때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양도세 회피 물량 마지막으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수요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이제 화요일이었죠. 화요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락 때문에 지수가 아침에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뭐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시장에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대응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매매 동향, 일별 매매 동향을 우리가 보게 되면 12월 셋째 주부터 해서 말일까지 이제 개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져 왔었는데요. 특히 28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1조 9천억 거의 2조 가량 되는 회피 물량이 나왔고요. 생각보다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뭐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서 뭐 주식을 파는 게 뭐 나쁜 일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던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 자체가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회피를 하게 되면 결국 세금도 걷지 못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팔기 싫어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뭐 굉장히 잘못된 그런 시스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지만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이 되면 항상 개인들의 물량이 출회를 했었기 때문에 기관과 외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개인들의 물량을 저점에서 계속 받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져 왔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국내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큰 요인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증시가 이제 뭐 정말 12월 달에 상승을 크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을 알고 있는 기관과 외인이 과연 증시를 끌어올려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개인들은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일단 팔아야 된다라는 관점 그런 부분들을 뭐 개인과 외인과 기관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11월 달부터 해서 외인들이 국내 증시 굉장히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보면 약 6조 가량을 11월 그리고 12월 6조 2천억이라는 순매수를 이어왔는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 보면 개인들이 약 1조 8,500억 정도의 순매수를 했습니다. 결국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온 게 배당락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회피할 수 있는 부분들 배당락 이후에 다시 매수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쓸데없는 버블로 인해서 개인들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또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일단 뭐 우리가 법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
이런 룰 자체를 바꿀 수 없다면 그런 룰을 또 활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 처음 주식시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내년 12월에도 거의 비슷한 흐름들이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당락이 걸리게 되면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은행주라든지 금융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주들 중에서 이제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종목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이제 배당을 5% 이상, 4% 이상 주는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고배당주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그런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당락 때 주가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전에 주가가 이제 상승을 이런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배당락이 걸리면 당연히 이제 배당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3월, 4월 결산 나오고 나서 이제 배당금이 5월쯤 되면 입금이 되기 때문에 주식을 배당 투자, 배당 수익률 노리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분들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배당락 이후에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고배당주들이 이제 조정을 보이는 부분 때문에 시장이 마지막 날, 배당락일은 조정을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일 시장 조정 나온 거 배당락일 때문에 이제 빠진 부분들을 제외한다라면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뭐 외인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2월 6조 2천억 정도 순매수를 이어왔는데 대부분 굉장히 전기전자 섹터로 이렇게 수급이 좀 쏠리면서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이제 전기전자 섹터에 수급이 이렇게 쏠려 있다라는 것은 결국 시장이 개선되는 시점부터는 이 전기전자 섹터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뭐 시장의 흐름보다는 삼성전자라든지 우리가 SK하이닉스만 보더라도 훨씬 시장보다 강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추세적인 부분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배당 종목들 조정이 나온 부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이제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12월쯤 아니면 11월쯤 아니면 가을쯤 해서 배당주에 이렇게 투자를 하셨던 분들, 배당을 보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관련주들을 이미 떠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사실 배당은 이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배당락 같은 경우는 하나의 보너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추세적인 관점이 이탈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뭐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시세 차익이 좀 크게 나시는 분들은 뭐 사실 뭐 큰 걱정 없이 끌고 가시는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기업들 중에서 성장성,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속 보유 관점 여전히 유효하고요. 배당을 일단 많이 준다라는 것은 기업이 그만큼의 이익이 충분히 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미래 또 산업과 직결되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런 관련 종목들은 파시기보다는 매수의 기회로 또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당날 처음 겪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이 과거의 주가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물론 증시 역량 굉장히 크겠죠. 이제 2019년도 배당락 이후에는 올해 그 코로나19가 터진 것처럼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시점들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서 보게 되면
대당락 이후에 주가가 한 며칠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을 하더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주들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접근을 하시고 결국 반등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활용을 한 그런 트레이딩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 생각에 어저께 빠졌던 종목들 뭐 특히 SK텔레콤이라든지 지금 증권주들 내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느긋하게 내리오길 기다리시면서 그날로 조금씩 잡아가신다면 며칠 내로 시세가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줄 거고요. 그 기점을 또 매도의 포인트로 삼아서 짧은 트레이딩도 단기적인 뭐 트레이딩이 되겠죠.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때는 일단 배당락이 끝났다라는 것은 이제 배당 투자에 대한 수요가 끝났기 때문에 조정이 반등 이후에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우리 주식이라는 것은 추세적인 관점에서 방향성을 맞추는 게임인데 상승 흐름을 타고 있던 종목들이 추세대 하단 자리까지 조정이 나온다라면 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단기적인 관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주들 배당락 이후 주가가 빠진 것을 하나의 매수 포인트로 잡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장기적인 관점 접근하시는 분들 아마 5월달에 금리 인상과 함께 한 차례 좀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상반기 특히 1분기까지는 좀 좋은 흐름들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해 두시고 항상 이 금리 인상 시점 오고 나면 실적 장세로 시장이 강하게 실적주들 위주로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준다라는 것, 실적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